안녕하세요. 아주 엄청나게 예쁜 케이크죠?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건강하게 지금처럼만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. 오? 자식 대단한데? 이 케이크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, 바로 이번 캐럴랜드를 모티브로 만들어주신 거. 가까이 보시면 여기 인디다스 이 버섯 같은 아이 이 친구가 뭐냐? 바로 감자입니다. 팝을 쳤던 저에게 생겨진 별명 감자팝. 그 다음에 팬미팅 때도 제가 뭘 했습니까? 스페아이를 했잖아요. 그 스페아이를 모티브로 한 이 숲.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케이크입니다. Happy birthday. 캡처 타임. 이버스에 멤버들이 정말 많은 사진들을 올려줬는데요. 좀 기뻐요. 최근에 올라온 것부터 읽어볼게요. 내 인생 첫 스마트폰의 영상. 민규 선배님의 오정 반합 카운터. 진짜. 아, 나 이거 진짜 몇 이게. 10년 전이거든요. 10년 전? 10년 전? 11년 전인 것 같은데. 와, 진짜 이거 너무 수치스럽다. 와, 진짜 몸이 너무 궁금해. 아, 귀여워. 아, 어쨌든 이거는 뭐. 그래서 이거는 참, 그나마 좀 덜 기분이 나쁜 게, 뭐랄까, 11년 동안 성장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주니어 해피 민규데이. 민규야, 보트가 전복됐는데 느낌이 어때? 침몰했는데. 어? 너무 차가워. 아! 좋아요. 쿱스형 해. 뭐 운동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. 디노 너무 고마워. 이 정도는 진짜 이 정도 고마워. 야, 이제 정한 도겸을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마저 확인을 했거든요. 와, 이 사진 진짜 뭐지? 여러분, 캐럿분들 진짜 이 사진은 여러분들 좀 숨겨주세요, 제발. 이건 아니야! 도겸이가 올린 사진은 참 충격적입니다. 아, 진짜 짜증나. 이게 뭐야.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 목표가 생겼습니다. 내년 2월 18일 이도겸의 생일을 전 지금부터 준비할 거예요. 커피 수영이 왔다고? 아, 제발. 내 뭔데. 나하고 뭐 하는데. 난 죄가 없어. 형은 그 정도면 천사지. 아, 축구 보러 갔다 왔어요. 맞아요. 너무 재밌게 갔다 왔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. 여러분, 제 주변 지인들이 어떤 커뮤니티에서 보고 저한테 보내준 어떤 글이 있었는데, 핫도그를 두 개 먹었다, 그 경기 내내 밥 뭐 먹기만 하고 갔다, 이런 말을 하셨어요. 어, 맞아요. 먹긴 했지. 잘. 내가 엄청 많이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먹은 거야. 일단 핫도그를 두 개 절대 안 먹었고요. 핫도그는 진짜 하나만 먹었어. 이거 난 아직도 계속 얘기하고 싶었단 말이죠. 왜냐? 핫도그를 딱 승관이랑 나랑 개수에 맞춰서 사왔고, 난 그걸 하나 다 먹었어. 그리고 핫도그를 먹고, 잡꼬치를 먹고, 그다음에 쉘꼬치를 먹고, 그 피자를 먹었어. 닭강정도 먹었다. 근데 이제 그 적당히 조금씩 조금씩 먹은 거지. 너무 많이 먹고 막 계속 먹기만 했다라는 느낌보다는
무슨 말인지 아시죠? 닭꼬탁 소세지 두 개는 아니다. 소세지를 두 개 먹진 않았다.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. 적게 먹진 않았구만 종류만 봐도. 27살이 된 기분. 뭐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승관이가 올려준 16살의 제 모습을 보고 지금 저의 모습을 또 보니까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때 저 아이는 어떤 생각으로 저걸 알려주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이게 잘 커서 너무 다행입니다. 뭐 잘 컸다는 건 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제 자신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. 제 삶에 너무 행복함을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. 27살 참 좋아요. 돌아가라면 돌아갈 거야. 16살대로 안 돌아가요. 근데 지금의 나로 돌아가면은 그때 춤 잘 추고 노래도 더 잘하겠지. 그러면 아니야. 멤버들을 사랑하십니까? 아, 당연하죠. 기대하면 하루가 너무 기대하면 할수록 짧게 느껴져서 진짜 생일 기대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생일 되기 한 1시간 전부터 와 5일이네 거의 지금 6일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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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있었거든요.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6일이 되고 나서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뭐 하다 보니까 진짜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. 근데 이렇게 또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 댓글도 보고 하니까 진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거.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. 덕분에 행복해요. 그리고 혹시 내가 내 생일 카페를 못 가더라도 다들 한 번씩 들려서 저의 생일을 함께 즐겨주세요. 좋은 일들, 뭐 힘든 일들 서로 공유해가면서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